고민 상담 딱대. 칼이나 스크랩 닫고 풀 버전 보면서 고민 상담도 해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 듣고 개인기도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첫 번째 사연은 영상을 하나 올렸다가 재미있어서 편집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구독자도 200만까지 늘어 너무 기뻤는데 10분이 지나자 198명으로 줄었어요. 200명이 못되게 하려고 구독 취소하는 일이 일주일 동안 반복되어 학업에 집중도 못하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유튜브는 나중에 커서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유튜브는 하다 보면 악플러도 많고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만든 영상에 무관심일 때도 속상하고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그런 일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이 갖춰지면 그때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금은 학업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유튜버는 어른이 돼서도 할 수 있지만 공부는 어른이 돼서 하면 늦거든요. 지금 하는 유튜브는 취미로 생각하고 구독자 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재밌게 즐기면서 본인이 봐도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구독자도 늘 거예요. 화이팅! 두 번째 사연은 감기에 걸려 컨디션 최악이라 기말을 망쳤어요. 다음날 시험을 잘 보려고 폰으로 개념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공부 안 하고 핸드폰 한다고 혼냈어요. 엄마는 기말이라 예민한데 왜 그러냐고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사실 엄마 생일이라 기말 잘 보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시험 못 본 게 속상하고 아빠한테 혼난 게 억울해서 문 잠그고 혼자 울면서 공부했네요. 이런, 너무 속상했겠어요. 아빠한테 그때 핸드폰으로 개념 찾아보고 있었다고 왜 혼부터 내냐고 억울하다고 엄마 생일이라 시험 잘 봐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시험 망쳐서 속상해요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방문에다가 공부 중 출입 금지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그럼 아빠가 개념 찾아보는데 핸드폰 본다고 혼내진 않겠죠? 마지막 사연은 친구에게 1,000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속상하다고 남겨주셨어요. 그 친구에게 내가 1,000원 그냥 기부했다, 좋은 일 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친구들에게 돈 빌려주지 않기로 해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 친구한테는 내가 빌려주고 안 돌려받아도 괜찮겠다, 소중한 친구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친구들에게만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친구 사이에 돈 거래를 하면 돈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기 쉬워요.